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잭슨 오디오의 신작 네 블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죠. 그렇죠. 이 실제로는 제가 한번 촬영을 했어요. 한번 촬영을 했다가 아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이게 짧게 보여줄 수 있는 페달은 아니다 판단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네. 두 편으로 나눠서 네네네. 저희가 방영을 해드릴 거고요. 한 편은 이제 컨트롤 패널 쪽과 컴프 사운드를 좀 들려드릴 네네네네. 거고 두 번째 편에서는 확장판이죠. 프리셋도 불러서 사용을 해보고 네. 블룸 노브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의 신작 블룸은 EQ와 컴프, 부스트와 서스테이너가 합쳐진 3-in-1 페달입니다. 블룸은 완벽한 기술력으로 컴플레서, 이퀄라이저, 부스트를 한 개의 페달에 담았고요. 유저에게 다이나믹한 톤 컨트롤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 컴프레서는 진공관 서킷으로 디자인된 옵티컬 컴프레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고 투명하고 섬세한 반응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6개의 프리셋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컴프레서 타입을 사용하면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기타 사운드를 에디팅해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브랜드에서 하면 약을 치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잭슨 오디오이기 때문에 어느 아니죠. 정도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블룸만의 독특한 기술은 또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인풋을 사용을 하면 클릭, 클랩 또는 킥 드럼 같은 외부 소스에 반응하여 컴프 효과가 작동하는 기능도 있어서 밴드 사운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기능 중 EQ는 백센달 EQ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플레이어가 노브를 돌려 필요한 음역대를 컷하거나 강조하기 쉽고 스튜디오 퀄리티의 이퀄라이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블룸 스위치는 부스터와 서스테이너 기능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곧바로 부스트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부스트가 램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방식으로 그렇죠. 부스팅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블룸은 확고한 기타 톤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노브가 많기 때문에 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며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볼륨! 컴프레서 섹션의 마스터 볼륨입니다. 높은 레벨의 컴프가 필요하면 볼륨을 3시 이하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블렌드, 클린 시그널과 컴프레싱 된 시그널의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컴프의 비율이 높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클린 시그널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컴프를 최대한 설정한 후 블렌드를 설정하고 컴프를 다시 조절을 하면 자연스러운 컴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컴프, 컴프레서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컨트롤을 하면 컴프레서의 강도가 세집니다. 여기 보면 EQ가 있는데요. 베이스, 저음역을 12dB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가 있고요. 12시 방향이 제로 상태입니다. EQ 서킷이 활성화가 되면 EQ LED가 실제 연주하는 사운드에 반응해서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들, 중음역대를 12dB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방향이 역시나 제로 상태고요. EQ 서킷이 활성화가 되면 EQ LED가 실제 연주하는 사운드에 반응하여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트래블, 고음역을 12dB 부스트하거나 컷할 수 있고요. 12시 방향이 역시나 제로 상태입니다. EQ 서킷을 활성화하게 되면 LED가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LED 색상이 굉장히 독특하게 그죠.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룸이 있습니다. 부스트 양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페이드 모드에서 페이드 타임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컴프를 켰을 때 이렇게 컴프 LED가 있습니다. 컴프 LED를 통해 다양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컴프 풀 스위치를 1초 이상 누르면 LED가 깜빡거리면서 컴프 프로그램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다뤄보는 거죠. 그래서 총 6가지의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색상이 지금 마젠타가 떠 있는데 화이트, 그린, 마젠타, 블루, 아쿠아, 오렌지 컬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변경됨에 따라서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저희가 첫 시간에는 프리셋 1번 화이트 리미트 모드 2.5ms의 매우 빠른 어택 모드를 기반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켜볼게요. 네. 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솔직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컴프 특유의 그 사운드 이게 정말 적절하게 잘 믹스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좋은 컴프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근데 이 컴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룸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한 컴프 네. 아니면 컴프가 많이 걸린 듯한 느낌을 주는 컴프 네. 가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 좀 이렇게 와 이건 호불호가 있다 없다가 잘 없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굉장히 큰 바운더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죠. 네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위에 있는 볼륨 블렌드 컴프 노브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블렌드를 가운데다 두고요. 네. 컴프를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처음 설명해서 말씀드린 대로 컴프를 높인 상태에서 시그널 자체를 컴프 시그널을 좀 더 줘보도록 할게요. 네. 걸리면은 그죠. 이 뮤트 쳤을 때 이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 소리가 그렇죠. 되게 듣기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운드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클린 사운드랑 어떤 점이 크게 변한 거지라고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멀리 와 있습니다. 다시 네. 지금 연주를 잠깐 들려주시고 네. 꺼볼까요? 네, 바로. 해볼게요.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컴프.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컴프가 굉장히 어떻게 좀 금단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쫀쫀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러움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컴프들은 이미 그 한계는 넘어선 것 같고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한계를 한 번 더 넘어선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EQ를 한번 입혀볼 건데요. 네네네. 독특한 점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켜서 돌려도 EQ가 안 먹어요. 똑같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EQ가 활성화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오 마이 갓. 와우.
굉장히 좋은 스튜디오 렉을 쓰는 듯한 그쵸. 효과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말투가 홈쇼핑처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3-in-1 이펙터라고 불리우는가. 컴프를 또 끌 수가 있어요. EQ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프 키면요? 그죠. 사고 친 거죠. 사고 친 겁니다. 와 정말 가려운 부분을 연주자의 가려운 부분을 빡빡빡빡빡빡 긁어주는 아...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긴 하지만 부스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블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이거는 볼륨 어느 정도 줄여야 돼요. 맞아요. 네. 지금 블룸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게 블룸이 정말 뮤지션 아티스트랑 굉장히 네. 호흡을 많이 한다고 이 들었던 부분들이 EQ랑 이 사실 요즘 블렌드 기능 그쵸? 여러분들 보시는 블렌드 네. 기능 이제 컴프 걸린 이제 그러니까 웻 소스랑 드라이 소스가 이제 블렌딩 시키는 거는 요즘 많이 나왔어요. 그쵸? 뭐 지금 가장 베이스 쪽에서 히트를 쳤던 칼리 칠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기타들도 쓰긴 합니다만 좀 베이스 스튜디오 이펙터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 스튜디오 컴프로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그 아도로 쳤었는데 이렇게 너무 비속을 썼네. 여튼 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현영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중에 기타리스트들은 컴프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습니다. 많고 이제 뭐 저처럼 컴프보다는 프리 개념으로 가시는 분도 이제 프리를 써서 그냥 되게 힘 있는 소리를 얻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둘 다 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둘 다 이제 쓰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 톤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연주를 하는 상황에서 컴프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기타랑 베이스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가 잘 들리는데 이제 막 다른 세컨 기타도 들어오고 건반도 들어오면서 뭉쳐져서 커졌는데 나는 컴프레싱이 지금 걸린 소리로 지금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잭슨 로드에서 그래? 그쵸. 너 그러니? 그럼 내가 부스터를 달아주마 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 EQ 세팅에서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효과는 뭐냐면은 EQ 세팅 자체에서 우리가 EQ랑 컴프를 되게 걸어놓고 같이 치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내가 드라이브 걸고 갈 건데 이 EQ 세팅 값은 가지고 가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컴프레서를 꺼버리고 그쵸. EQ 세팅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EQ랑 드라이브랑 같이 가서 그 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되게 하단 게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더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제 드라이브가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외부로 빠지는 소리 이제 믹싱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컴프를 또 걸 거예요. 그럼 이제 소리가 멸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불편함들은 한 방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서서 저희가 드렸잖아요. 스튜디오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운드에 대한 그리고 컴프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신 아주 조금만 있으신 연주자라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총 씨께서 얘기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클린 사운드를 컴프를 걸고 치고 있어요. 치고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이킹을 하겠죠. 하겠죠. 그 드라이브를 밟습니다. 드라이브를 밟는 순간 컴프를 빼겠죠. 아 죄송해요. 노브 드라이브 안 걸린 듯한 소리 났죠. 좀 걸. 빼고
이렇게 가다가 리프라든지 백킹을 연주하다 솔로잉을 할 때 이 얼마나 이 체계적이고 어? 이 아날로그 페달로 담을 와.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설계되고 잘 만든 이펙터가 바로 이런 거가 아닐까. 이게 지금 되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타 솔로를 나갈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냥 솔로에만 사용하는 드라이브 페달 하나 네. 두고 걔를 레벨을 설정을 해놓고 그냥 쓰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반대로 아싸리 처음 잡아놓고 내가 볼륨 페달을 좀 적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솔로 할 때만 톡 그쵸. 건드려서 밟아서 그쵸, 땡기는 그쵸. 사람도 네네.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그널 부스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클린 부스터를 네. 통해서 제일 가장 마지막 단 딜레이 뭐 리버브 가장 뒷단에 줘서 모든 사운드 자체를 증폭시켜서 그거를 뭐 한 2dB 정도 3dB 정도로 레벨을 올려서 딱 볼륨감을 맞춰놓은 다음에 빵 치고 나가고 빵 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있으면 그게 필요가 필요 없는 거죠.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나는 이 곡에선 컴프 안 써. 근데 부스터 쓸까? 얘만 그쵸. 촉 밟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한 발 사이즈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누르면은 제가 지금 손이어서 잘 안 되는데 발이라고 생각하고 톡 누르면 그냥 이렇게 그쵸? 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뭐 생각을 맞아요. 다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쏟아놓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면 뭐합니까? 이거를 조작을 하려면 딥판 뜯어야 되고 아, 그렇죠. 위에는 딥스위치들 조작을 해야 되고 실제로 무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멀티 스타일의 아날로그 이펙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기 뭐야 그 미디 이제 컨트롤러를 사서 따로 그쵸? 달아야 된다고. 네. 그죠? 네, 이 친구는 됐어 하나만 써라고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펙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네.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더 깊게 들어가 볼 거고 원래 다음 시간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중간에 시연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오늘도 붙여 드릴 테니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돌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